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돈 되는 정보예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저 보험왕이 예전에 치매보험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2021년도부터 엘사 생명에서 국내 최초로 이슬제 집가 재가급여 보험이 나오면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몰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물론 저 보호망도 뭐 홍보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K생명이거나 아니면은 H생명 혹은 DY생명 아니면은 이 H생명이죠. 호랑나비. 여기서 치매 재가급여가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L사생명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아니면은 시설급여 따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L사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9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진단이 받으면 90세까지 50만원 가입된 금액이 끝까지 나온다는 게 큰 장점이 있죠. 또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분리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큰 장점이고요. 도중에 사망 시에도 책임준비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물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보험금 지급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증치매시에 납입면제가 되는 거고요. 또한 시설급여가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받으면은 시설급여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니고 치매로 인해서 경증, 중증도, 중증 이러한 치매 진단을 받아야 입원 일당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회사 말고 나머지 회사들은요, 진단을 받고 제가 서비스를 월 1회만 이제 이용을 해도 이제 제가 급여에서 가입 금액 50만원이나 40만원 이렇게 가입된 금액이 지급이 되는데요. 애사생명 외에는 나머지 회사들은 진단 확정 후에 딱 10년간만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빨리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A사생명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보장이 되지만 DY나 H생명 요런 데는 딱 10년간만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많이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80세나 85세 때 진단받으면 10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A사생명 같은 경우는 90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면 85세 때부터 5년간밖에 보장을 못 받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무조건 10년간 확정 지급이다 보니까 85세 때 진단받은 분들은 9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납입면제가 장기요양 등급, 최하 치매 5등급이나 4등급, 어떤 등급을 막론하고 등급 판정만 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요양원에도 입소하시면은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해서 제가 서비스를 받다가 급여 변경 신청서로 인해서 나중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이용하시면 매월 50만원, 40만원을 일단은 제가 서비스처럼 똑같이 이어져서 시설급여로 매월 생활자금을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L사생명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DY 아니면은 이 호랑나비 H생명으로 추천을 해줄지 아니면은 A-L생명 요런 쪽으로 추천을 해줄지 저가 보호망이 납입 여력이나 아니면 니즈 아니면은 보험료 납입 여력 선에서 저 보호망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L사생명이나 H생명 아니면 DY 아니면 A-L생명 요런 쪽으로 혼합서역에서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와 9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L사생명이 재가급여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치매보험하며 치매 진단으로 인해서 중증, CDR 점수 3점이죠.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든 중증 치매 아니면은 중증도 CDR 2점 아니면 요즘에 나온 경증질환이죠. 1점을 받아야 진단금이나 생활자금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러한 진단금도 좋겠지만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시 어려우신 분들이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나 아니면 상당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자잘한 질병이나 중대 상위 질병까지 모두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서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호전이 안 되던가 그럴 때 이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정형외과 쪽으로 허리가 아프시거나 디스크 수술 시술하신 분들 진단만 받아도 돼요. 아니면 관절로 인해서 뭐 관절 수술이나 줄기세포 일단 수술하신 분들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무조건 장기화 등급 4등급 3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자분께서 한달치만 보험료 납입하고 바로 장기화 등급 신청해서 40만원 매월 지급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사항은 머리 쪽만 고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뭐 뇌혈관이나 뇌졸중, 뇌출혈 아니면 정신장애, 공황장애 이런 걸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치료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외에 뭐 암이나 여러 가지 희귀질환 아니면은 뭐 무지해반증 나이가 들면은 팔 제대로 못 올리잖아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받을 때 플러스 알파 가산점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받고 제가 서비스 6개 중에 한 항목이라도 매월 서비스를 받으면 매월 세난자금이 40만원 혹은 50만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보장받기 힘든 보험회사에 유리한 치매보험보다는 치매보험 안에 있는 장기요양 등급받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로 혜택을 받으시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예전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게도 빨리 정리하신 후에 납입한 보험료 아까워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큰 보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이런 쪽으로 중복해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줄평은요. 치매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앞으로 대세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최고다.